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5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관절염 환자일 정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을 파괴하는 단백질 분해인자 MMP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은 연골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골을 공격하는 연골 파괴물질 MMP. 뒤로 꺾어지는 것 같아요. 무릎 보호대 없이는 아예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하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자신의 방법으로 관절 건강을 되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My joints feel looser, feeling happier, more peace and more calm. 관절염을 이겨낸 후 활기찬 인생을 즐기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